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무료 레슨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에 찾아왔습니다. 무료 발음 명칭이 제일 중요한 거야. 무료 레슨이 아니라 재능 기부. 오케이. 재능 기부 무료 야외 레슨.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야구 훈련을 저희가 해드리러 왔습니다. 우와. 지금 애들은 준비하고 있고 땅 갈고 있고 있는데 비가 안 와. 사실은 우리가 인사를 끝나고 나서 다시 찍는 거예요. 자, 해봐 인사. 다시 해봐. 어둔 해봐. 날라갔다. 진짜 카메라 감독 뒤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시간 보내주세요. 자, 4부. 4부 루키의 실력을 한번 보여줘. 오이. 빠더니. 자, 다시 한번 시간 보여주세요. 뭘 안 해. 고마해. 야구 몇 년 차세요? 1년 차. 1년 차? 초출. 초출. 고마해. 초출이야, 고마해. 초출. 뭘 고마해. 야, 오늘 훈련을 했는데 아침에 좀 늦게 와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이게 배터리가 이게 어? 뭐 저희 그 레슨 해줘서 감사하다고. 아, 스타벅스 쿠폰. 아이고, 감사.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한 장 거 좋아. 한 장짜리죠. 야, 이거 아니 한 장인데 한 장 안에 2만 원 들어 있어요. 오! 오, 야. 이런 거 이런 게 좋아. 아이고. 바란 건 아닌데 무료 레슨인데. 아이, 좋아. 아, 또 이렇게 아. 아, 나 커피 보고. 일단. 뭐 하나? 나 하나. 야, 일단. 야. 아, 카메라. 아, 카메라 찍으셔야지. 카메라가 왜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네. 네. 오. 야, 이거 좋다. 스타벅. 야, 알았어. 알았다. 왜 또 왜 뭐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들고.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카드다. 카드. 카드야? 아, 뭐 연대 카드라며. 연대 카드도 아니 일반 카드구만.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땡큐 땡큐.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할 만한데. 야, 이러면은 할 만한데. 야, 강원도 가면은 마늘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감자 주고. 감자 주는 거 아니야? 강원도 갔다면 감자 주고. 저기 전북 갔더니만 마늘 주고. 자, 이게 스타벅스 이거도 받았는데 오늘 해보니까 느낌이 어때? 기본적으로 다들 기본기는 잘 되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레슨이라기보다는 뭐 가르칠 때 보면은 잘 따라와 주셔서 저도 생각보다 편하게 뭐 이렇게 레슨을 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다 보니까 대학생의 패기를 느끼고 참 좋았는데 처음에 좀 많이 실망이었어. 딱 이제 7시 집합이면은 7시 운동 시작이면 6시 반에 와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6시 40분에 와서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와. 한 50분에 한 명 오고 뭐 몇 분에 뭐 7시에 한두 명 오고 비는 주룩주룩 내리지. 아, 애들 표정 썩어 있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아, 이거 그래서 잘못했나. 그래서 약간 그냥 무료로 레슨을 해준다고 하니까 아,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혹이나 다음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절실한 분들, 그리고 저희도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추적 관찰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는 좀 뭔가 서로가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준비가 돼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신청하실 때는 꼭 절실한 팀 아니면은 하셨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훈련할 때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82! 가자! 안녕! 81! 84! 아우, 까봐! 79대? 98!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